안녕하십니까. 팝뉴스 이주영 최부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남북통일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송혜인 기자 연결합니다. 송혜인 기자. 남북통일 현장에 남아있는 송혜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과도하게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이번 일로 통일을 바라던 북한 시민, 한국과 유엔이 적극 나서 드디어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산가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남북통일로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송혜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이 합동 팬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문정화 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지금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의 합동 팬미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은 마법세계를 컨셉으로 좋은 무대를 선보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무대 동영상은 세계 최고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합동 공연 CD 또한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앞으로도 두 그룹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또 다른 연예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 소식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인터파크 티켓팅 진행 결과 단 몇 초 만에 모든 표가 매진됐습니다. 또한 3월 12일 산티아고를 시작으로 진행될 월드투어도 전성 매진을 이뤄내며 케이팝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의 인기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니,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3일 후 지구에 대규모 운석이 충돌한다고 합니다. 전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뉴스 전성빈 기자입니다. 며칠 동안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를 조사한 결과 3일 뒤에 지구로 지체만한 대규모 운석이 빛의 속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지구의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유엔은 핵미사일을 날려 이 운석을 파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성빈 기자였습니다. 낙하 지점은 지금까지 팝뉴스였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